나는 투시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투시자? 보통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세상 저 너머 미지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존재. 시인은 모든 제약과 통제로부터 벗어나 가장 위대한 범죄자, 죄인, 저주받은 자가 되어야 해. 그 위대한 고행의 길을 통해서만 시인은 진정한 미지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어. 미지의 세계? 그 순간 초연한 바다는 그저 흘러가도록 날 내버려뒀네. 성난 바람을 따라 달려나갔네. 초록 물결 속으로 몸을 던졌네. 나는 부딪혔네 평온한 물줄기의 붕괴에. 나는 부딪혔네 번개로 갈라지는 하늘에. 나는 깨달았네 새처럼 솟구치는 새벽에. 나는 보았네 인간이 보았다고 믿었던 것을. 아 죽을 뻔했잖아. 미안. 감각의 극단에서 느낄 수 있는 형언할 수 없는 사물의 약동. 그곳에 다다르기 위해 시인은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해. 사람들은 내 시를 통해서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것들을 보게 될 거야. 들라이. 나는 부딪혔네 번개로 갈라지는 하늘에. 나는 깨달았네 새처럼 솟구치는 새벽에. 나는 보았네 인간이 보았다고 믿었던 것을. 나는 꿈꾸었네 수면위로 떠오르는 바다의 입맞춤 눈이 내리는 초록의 밤. 나는 꿈꾸었네 천지만물이 노래하며 깨어나 영원의 순간을. 나는 울었네 그대들의 권태에 젖었네. 비통한 새벽 달은 너무나 잔혹하고 태양은 쓰라리네.